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넉 달 만에 만 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입국 때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해외 입국 완화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인 기자 나왔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는 이제 네. 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9,300여 명 줄어들어서 9,97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1월 25일 이후 118일, 그러니까 거의 넉 달 만에 1만 명 밑으로 내려온 거고요. 일주일 전보다는 3,300명, 한 달 전보다는 2만 명이 더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줄어들어서 225명, 닷새째 200명대고요. 사망자도 전날보다 32명이 줄어들어서 22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2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출입국 방역 절차도 이제 좀 간소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안에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면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에는 반드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됐는데 다른 나라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외 PCR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계속 높아지면서 오늘부터 이제 완화가 된 겁니다. 또 입국 후에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됐는데 이제는 1에서 3일 사이에 받으면 되고요. 입국 후 6일, 7일 차, 6에서 7일 차에 받았던 신속 항원 검사도 권고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을 대폭 완화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가 최근에 남아공발 제조업변이죠. BA4와 BA5를 우려변이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네. 우려변이라는 게 심각한 유행을 초래할 수 있는 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앞서서 영국 보건안전청도 같은 조치를 취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국내에서 남아공변이 감염자가 3명이나 확인이 됐고 네. 또 미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죠. 이 BA2, 12, 1 감염자는 13명이나 발생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제조업 변이들이 전파력은 높아도 위중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재유행 시기가 올여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 우려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